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일본식 청국장인 나또를 먹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여니까 자, 간장이랑 겨자 소스가 들어있고요. 콩이 꼭 치즈처럼 되어 있습니다. 쫙쫙 늘어나요. 끝도 없이 늘어나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됐다. 와. 냄새가 진짜 지독하긴 한데 이게 진짜 맛있고 진짜 몸에 좋다고 합니다. 여기 같이 들어있는 간장이랑 겨자 소스를 넣어서 먹어볼게요. 자. 이런 음식 처음 봐요. 와, 진짜 치즈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가 고약하고요. 끝맛이 느끼해요. 약간 지독하면서 느끼하다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나또를 처음 먹어본 사람은 헛밥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 번 먹어본 사람은 진짜 맛있게 먹는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맛있게 먹는 거지? 자, 계속 먹어볼게요. 맛있어질 거야. 맛있어져야 돼. 맛있어. 허파처럼 나또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먹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많이 넣어 먹는다고 하는데. 허파도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고약한 맛이 안 나요. 고약한 냄새도 별로 안 나고요.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치즈처럼 계속 늘어나요. 아직도 있어요. 그럼 밥에 비벼서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네! 확실히 계란 노른자를 넣으니까 먹을만해졌어요. 나또의 그 고약한 냄새랑 맛이 안 나요. 우와, 그리고 치즈 같이 쫙쫙 늘어나요. 거미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목이 막혀요. 여기 김을 가지고 왔는데 김을 넣어서 먹어볼게요. 김이 짭조름한 맛을 내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김을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저번에 허팝이 짱구 아빠 요리를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데요. 짱구 아빠 요리 중에 나또 감자칩 마요네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것을 허팝이 오늘 제대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저번에는 자막을 잘못 봐가지고요. 나또가 아니고 청국장으로 봐서 청국장으로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100% 리얼 나또로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다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메뉴를 정말 100% 나또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자칩을 넣을게요. 감자칩을 이렇게 넣고 마요네즈 후아! 쓱싹쓱싹쓱싹쓱싹 으아! 나또 후아! 와바바바! 으아! 다 넣어 빠바밤! 짱구 아빠 요리 나또 감자칩 마요네즈! 자, 지금부터 비벼보겠습니다. 거미가 먹이 잡아서 거미줄로
감싸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오, 우와, 진짜 거미줄 같아요. 오. 빠바밤, 짱구 아빠 요리, 납도 감자칩 마요네즈 완성! 그럼 지금부터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팝은 짱구 아빠를 믿어요. 자, 제발, 제발, 따다다! 오! 너무 맛있다! 오! 이야, 짱구 아빠 성공! 감자칩의 바삭바삭함과 고소함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오! 진짜 영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야, 짱구 아빠! 감사합니다! 비주얼은 좀 별론데. 오, 근데 확실히 괜찮아요. 감자칩이랑 마요네즈를 많이 넣어서 청국장의 그 강한 맛이 약간 죽었어요. 네. 그리고 마요네즈의 고소함과 감자칩의 바삭바삭함과 그 고소함. 맛있다. 근데 계속 먹으니까 약간 짜요. 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짜! 이것을 점수로 매긴다면 30점. 30점. 왜냐하면 일단 허팝이 낫또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낫또를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점수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에 허팝이 짱구 아빠 요리 만들었을 때 그때 이 메뉴는 아마 허팝 기억으로 0점이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비하면 오늘 30점. 아, 30점. 30점. 엄청 많이 점수가 올랐습니다. 빠바바바. 오늘은 허팝이 처음으로 낫또를 먹어보았는데요. 낫또가 맛이랑 냄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으니까 또 먹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낫또가 진짜 건강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허팝은 아직 입이 싸기 때문에 피자, 탕수육, 통닭, 햄버거 막 이런 게 더 좋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종종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을 생각해야겠죠. 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바이바이! 안녕! 안녕! 안녕!